원판 불변의 여자 아이돌 2위는 레드벨벳 슬기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교복 입은 사진, 교복 입은 사진.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엄청 맞아. 유명하잖아. 중학교 1학년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무려 7년 만에 레드벨벳으로 데뷔. 어, 그렇구나. 와, 진짜 난리 났는데 진짜. 연습생의 아이콘이 된 슬기님. 어, 무쌍. 연습생의 아이콘이었어. 심지어 오디션을 봤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진짜 어리다. 1년간 연락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다가 중1이 돼서야 합격 연락이 왔다고 하죠. 뭘 수가 있나? 기억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기억하지? 그만큼 강렬했던 거지. 저도 제가 궁금해요. 무쌍이 많지 않더라고요. SM 무쌍 많이 없어요. SM 최초 무쌍 커플로 데뷔했다는 슬기님의 어린 시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이거 영상 알아. 아, 나도 이거 본 것 같다. 이 노래하는 거. 확인 들어갑니다. 어린이지만 누가 봐도 슬기님. 아, 귀여워. 볼살이 좀 있었네요, 그때는. 어렸을 땐 더. 유치원 시절부터 시선 강탈하는 외모. 아, 귀여워. 아, 진짜 똑같다. 너무 귀여워. 초등학교 때에도 지금과는 1도 다르지 않은 외모를 자랑. 와, 진짜 똑같아. 어, 똑같다. 너무 똑같다. 바뀐 게 없어. 저 사진 너무 똑같다. 아, 귀여워. 중학교 체육대회 때 사진.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잘 자라줬네요. 이거 이 사진 유명하잖아. 저 진짜 유명한 사진. 이 사진 좋아했었어요? 네, 유명해요. 이게 왜 유명해? SM 연습생으로 엄청 유명했어요. 아, 연습생이었을 때? 아, 저 사진으로? 그 라디오 아. 땡에서 그 규현 선배가 어. 얘기했었는데 그 기사가 났던 사진이 저 교복 사진. 아, 맞아. 규현 씨가 네, 슬기 씨 데뷔 전이었었죠. 네네네. 네, 네. 이런 슬기 님이 데뷔 전에 실검 1위에 오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바로 같은 소속사 선배인 규현 님의 주접 응원 때문이었다는데요. 맞아. 유명했어요, 이거 되게. 맞아. 슬기야. 맞아, 이거 영상 편집까지 있었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더. 연습 잘하고 있고. 촉촉한 것만. 열심히 해서 데뷔해서 잘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응원할게. 그때 그래서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이 방송 이후에 데뷔 전 실검 1위라는 뜻밖의 기록을 만들게 됐지만 규현님은 연습생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많이 혼났다는 아이고, 아이고. 부분입니다. 아~ 하긴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래, 데뷔해야 되는데. 규현 선배님, 이렇게 또 언급도 해주셔서. 저기 서장훈 씨 앉아 계시네요. 서장훈 씨가 감사합니다. 결이 맞나요, 저기? 노력과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혹독한 시간을 이겨낸 결과 슬기님은 지금 최고지. 춤 실력도 멋있어 진짜. 노래 실력도 다 잘해. 다 잘해 진짜. 비주얼도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실력파 아이돌로 언급되며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변함없는 독보적 매력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야, 2위라니. 안녕, 뿅. 원판 불변의 여자 아이돌 2위는 무쌍 여신 레드벨벳의 슬기님이었습니다.